감사실에서 압수수색에 대한 그런 것도 그 뭐라고 그럴까 그 방해했다고 하는 그런 쪽 얘기도 있는데. 아니 지난번에 김포 때도 보니까 이상한 여론을 갖고 와서 얘기하셨던 그분이죠. 감사실 누가 눈복을 해요. 이거 보세요. 그 내방 압수수색할 적에 우리가 못한다고 막았습니다. 합리적이지 않잖아요. 저는 바깥에 있었고요. 그랬더니 수색하겠다 해서 우리 문을 잠갔어요. 제 방을 잠갔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정하려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그랬어요.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그랬어요. 또 우리 감사관이 변호사 출신이고 이 문제에서 가장 저 냉철하신 분이에요. 감사관실에서 뭘 방해라고? 뭘 방해래요? 그래가지고 저 결국은 합의 본 게 그나마 들어가서 제 컴퓨터를 해서 그때 그 내용이 아마 그 대북 송금권이었나요? 그렇죠? 그 건에 대한 연관어만 가지고 하는 걸로 해서 한 거예요.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. 이게 지금 무도하고 지금 무법한 거 아닙니까? 저도 선출직 공무원입니다.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의 선출직 공무원이고 선출직 표 얻은 걸 하면 대통령 다음으로 표를 많이 얻어서 도민들이 뽑은 선출직 공무원입니다. 그런데 그 방을 제가 취임하기도 훨씬 전에 일인 지사 부인의 법화를 가지고 세류상 컴퓨터가 명백하고 그걸 와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대로 하면 아 와서 해가십시오 이래야 됩니까? 그건 잘못된 거죠. 잘못된 거죠. 그리고 잘못된 정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 다 죄송합니다. 언론에 계신 분들은 잘못된 걸 얘기하면 그게 다 원래 나가는 거 아닙니까? 감사관실에서 방해했다니요. 아니죠.